자, 이번에는 G5300의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원격으로 촬영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두 가지의 모드가 되겠는데요. 촬영된 이미지를 스마트 기기로 저장만 하는 현재 상태가 있겠고요. 우측에 라이브 상태를 통해서 리모트로 원격을 촬영을 진행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G5300을 다양한 형태로 위치를 시켜놓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AF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설정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스마트 기기로 결과물을 보내줍니다. 두명 이상의 단체 사진을 이용을 할때 원격으로 현재 설정된 상태를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다양한 수동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간편한 촬영을 진행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D5300을 촬영을 했을 때 자체로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했을 때 이제 해당 스마트 기기로 촬영 결과가 메모리 카드로도 저장이 되지만 스마트 기기로도 촬영된 결과물을 바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살펴보게 되면 라이브뷰, 촬영 후 내려받기, 셀프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해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핵심적으로 간단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배터리 옵션이라든가 위치 데이터를 삽입한다든가 앱을 자동으로 와이파이 연결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언어 선택이라든가 핵심적인 기능을 간단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